있어? 녹음 파일 용량 개쩔겠네. 그러니까. 고생했다. 고생했다. 나만 거기 안 보고. 연장자. 짬바. 뭐 일단 먹어. 아 일단 가위바위보. 여기가 어딘지 소개해야 하잖아. 네, 여기는 망원한강공원입니다. 저희는 뒷풀이 중이고요. 3주 후에 끝납니다. 3주 후에 회식이래요. 2중. 여기 모기가 저 언니 비속 없으면 어떡해요. 너무 많아요. 이거 연장가부터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나?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네. 저희는 또 마지막 촬영을 마쳤고요. 마지막 촬영을 하고 왔어요. 이 복장 보실 수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거를 이게 저희가 진짜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비하인드를 찍어야 되는데 질문을 안 정했어. 지금 정해서 물어볼 거야. 즉흥 비하인드. 근데 진짜 시간 빠르다. 이렇게 잘라줬지. 나 아까 언니한테 내가 2학기 끝나고 시작했다고 했다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2학기 시작하고 나서 이걸 시작한 거 아니야? 너무 짧게 느껴져서? 너무 짧게 느껴져서? 근데 한 달에 영상 두 개씩을 만드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 저 약간 내가 친분감이 어디서부터 이거 친분감이 있어. 영상 회의 하나 했는데 또 해야 돼. 하나 했는데 다음 달 거 또 해야 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 주 찍고 편집하면 끝이. 2주가 지났어.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회의해야 돼. 그것도 편집하면 이제 한 달 지났어. 그럼 또 우리 얼굴 봐. 그것도 기획해야 돼. 그리고 그 얼굴 보는 날 촬영 몰아서 해야 돼. 얼굴 보는 날 거의 24시간을 같이 있어. 약간 거의 대학교 한 몇 년 다닌 동기들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다른 팀들 막 서울끼리 아니면 경기도끼리 이런데 저희는 다 다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경상도, 대전, 서울, 경기도. 그래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대전은 중간 지점이다. 대전에서 만나라. 하지만 결국 그냥 서울에서 보내는 거야. 회의할 때 한 번에 해야 돼. 해가 지고 있어. 팔팡이 오늘 진짜 이뻐요. 자기 사진 뿅. 편집은 얘네가. 자 여러분, 약 반년 동안의 서포터즈 생활이 끝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그거 있잖아요. 공부를 병행했잖아요. 학교 말고도 다른 공부를 또 하고 있어서 사자 공부 준비 중이에요. 네, 사자 어떤 사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공부하면서 회의 오고 막 이러느라고 간호사 뭐 그냥 시원섭섭까지는 아니고 시원하네요. 약간 섭섭은 어디 갔죠? 우리 몸만 아니 팀이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섭섭한데 평생 안 만나신 건가요? 활동을 그만하는 건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활동을 그만하는 건 좋네. 솔직히 맞아. 나 빼고 다른 사람들도 다 빡셌기 때문에 이 활동은 이거 그만하는 건 너무 좋아. 자 다음 일단 저는 저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정말 팀원들한테 감사하고요. 왜? 제가 지역이 약간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것도 일 있어가지고 스포츠도 기획회도 못 가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이해해주고 좀 팀원들이 다 배려해줘서 그나마 버텼던 것 같고. 근데 사람을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진짜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아. 여러분 다른 대외 활동을 하더라도 탈출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정말 부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래도 첫 대회 활동이었는데 나름 좋은 사람들이랑 또 보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제일 나이가 많은데 뭔가 일단 팀을 진짜 잘 만나서 애들이 열심히 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진짜 반년 나름 수월하게 보낸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약간 처음이자 마지막 대회 활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잘 무사하게 끝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언니 회사 얘기도 해요. 아, 제가 이거 하는 도중에 운이 좋게 인턴이 돼가지고 지금 소중한 월차를 여기 내고 촬영을 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열정 한쪽이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와, 와~ 짱이다 짱이. 저는 유튜버 짱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는 여기 중에서 제일 멀리 살거든요. 그 서포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저만 경상도 사람인데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9시까지 JTBC 오라 했을 때 저 새벽 4시에 버스 타고 오늘도 만약에 집에 가면 기숙사 별점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새벽에 도착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사람 만난 거를 좋은 것 같아요. 일은 정말 힘들었는데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원하기 전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짠! 사실 면접에서 무슨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에피소드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들었는데 어려운 질문이었어. 맞아. 근데 난 엄청 떨면서 대답을 잘 못했어. 잘했던 것 같은데? 나 망했어. 나 우리 그거 있었잖아. 나는 제일 예상치 못한 질문이 유튜브 타겟층을 누구로 타고 있거든. 얘기를 했어? 어디다 물어봤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나도 생각보다 면접 질문 자체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 생각보다 내 전공이 저작권 쪽이다 보니까 아예 자기소개 자체를 저작권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을 아예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어서서 안 보이시죠? 저희도 서로가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앞에 음식 안 보이면 말 당한 거야. 내가 지금 방문을 찍고 있는지 썸을 찍고 있는지 접근 나쁘든 될 이상 기껏 연하같이 찍어서 말해봐. 난 승룡이 뭔지 알 거야. 나도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그 타이포그래피 했던 그 영상 타이포그래피 처음. 근데 그렇게 잘했던 거. 그러니까 다 찾아보면서 했어요. 열심히 다른 유튜버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 최우수작 받았던 게 그 타이포였잖아. 진짜 노가다에서 진짜 힘들게 했는데 그게 너무 우수작으로 선정돼서 그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갔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오늘의 올바른 리포트 막 저작권 등록 일주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너무 길고 빨리 외워야 되고 덥고 쳐팔리고 해서 진짜 그때가 좀 고생했던 거. 언니도 상호 왔다 갔다 하고 그때가 좀 고생했던 거.
근데 진짜 정윤이가 대사를 빨리 외워서 진짜 내가 하더니 아 내가 안 되면 끊어서 해도 된다고 편집하면 되는데 아니 저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쉬어야 돼 막 달려가다 그러더니 저야 가볼게요 진짜 몇 컷 만에 끝냈어 아 도전 컷 맞아 아 대단하다 한 번에 그 한 번에 다 하면 다 했어 그거 진짜 길어 이제 불륜은 200만 주시면 100만원 방청이 지나가도 줘야 할 언니 지나갈 일 있어요? 아니 그 방향으로 저랄게 마무리할까? 그 한정 얘기 말이야 한마디 그런가? 한정 얘기 한마디 자 한정 얘기 한마디 그걸 먼저 할게요 한정 여러분들 내년에 꼭 봬요 1톤으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전공이랑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그걸 해서 좋긴 좋았는데 뭐 솔직히 영상 편집도 저번에 컷편 딱 한 번 해봤을 때가 처음이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가지고 되게 되게 얻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다 좋았는데 아 다 좋았어요 근데 한 달에 두 번 영상을 내주실 거면 팀은 같은 지역끼리 최대한 뽑아주시는 게 어떠할까 라는 다른 후에 사실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빼고 다 묶어줬어 우리 맞아. 빼고 다 묶어줬어 우리 빼고 다 묶었어 난 여기서 너무 속상했다고 아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아 이거 얘기해야 돼 저희는 이미 철회 끝났는데 철회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출하는 전에 피드백이 와있어 그럼 의욕이 안 생겨 고칠 수가 없어 맞아 처음에는 초반에는 피드백을 좀 상대적으로 제때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바꾸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늦어져가지고 나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어 우리 팀이 어더 3명이잖아 안 불편했어요? 맞아 아 맞아 약간 워크샵 때 우리 팀 선정하는데 다른 팀은 다 남자가 적어도 둘씩은 있나 맞아 나도 한 명이었어 나 혼자 남자가 한 명이었어 야 이게 웬일일까 아니 소외감을 느끼진 않았는데 그냥 오 내가 약간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당황 아닌 당황이라고 해야 돼 저희가 지금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올바른 마지막 영상입니다 올바른 아 올바른의 뜻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맞아 올바른 팀명 지었어요 제가 맞아요. 지었습니다 올바른은 모든 걸 바르게 하자는 말로 ALL 바른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인 바르게 하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아, 하라는 뜻도 있고 올바르게 저작권을 지키자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면접 때 이걸 준비해서 왔어요. 다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우리 팀 다 고생했습니다. 올바로 고생했어요. 긴 시간이었다. 내년 사기 여러분들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길 바랄게요. 맛있겠다. 굿럭. 그러면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